324 하나번님의 CS 윈드 매수가는 66,500원. 그럼 지금 수익권에 계신 거네요? 15%의 비중이네요. 얼마까지 봐야 할까요? 진단 부탁드려요. 뭐 여유 있게 보셔도 괜찮겠지만 뭐 시장이 시장인 만큼이나 고민되실 거예요. 수익 보시는 분들도 고민인 게 네. 바로 또 손실 전환 되거든요. 그렇습니다. 어떻게 보죠? 이럴 때 이제 제가 항상 드릴 말씀이 있죠. 지금처럼 변동성이 있을 때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예요. 그렇죠. 그리고 특히 매도는 뭐 단칼에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같은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 항상 뭐 2분의 1씩이든 3분의 1씩이든 나눠서 매수하는. 아, 조금밖에 못 샀는데 날아가면 어떡해? 아니 조금이라도 사서 수익이 나면 좋은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렇죠? 그거를 내가 뭐 1억 원어치 살라고 그러는데 1천만 원밖에 못 샀다고 억울해하실 거 전혀 없습니다. 없다. 바로 이제 그러한 하나의 매매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CS 윈드의 주가의 움직임 한번 보겠습니다. 아까 노토스는 지금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? 노토스는 여기 정도 구간에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렇죠? 예, 이런 구간. 그런데 이 종목은 완벽하게 상승의 구간으로 이제 자리를 잡았고 시그널도 계속 매수 시그널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. 캔들의 모습을 보실까요? 어떻습니까? 이 크게 보면은 여기서부터 계속 이렇게 고점권에서 흔들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. 결국 이 종목은 7만 7천 원 정도가 돌파가 되거나 안착이 돼줘야 돼요. 여기가 이제 부담스러운 거죠. 요 8만 원대에 놓여지는 자리. 큰 그림에서는 여전히 아직은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그 과정인데 다행스럽게도 상승 기조의 힘이 크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약했으면요. 여기까지 내려왔을 겁니다. 6만 원대 중반 여기까지. 그런데 이 자리에서 버텨주면서 뭔가 중심선에서 지지받고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돌파 시도하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.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오히려 7만 원대 후반 자리에서는 분할 매도 전략으로 대응하면 좋겠다.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분할 매도 전략으로 좀 지속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워낙 시장이 또 위험하다 보니까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